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저희 채널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채널에 아이돌 관련 리액션 비디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선을 변경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아이돌들이 힙합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 시야에 아이돌 음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여러 아이돌 그룹의 이제 팬분들이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이런저런 의견을 남기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한 팀을 더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 채널에서는 정말 처음 소개하는 현재 K-POP 아이돌 시장의 가장 핫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진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불과 몇 년 사이에 K-POP에서 최고의 그룹으로 급부상하게 된 그룹이 뉴진스죠. 뉴진스의 음악은 독보적이었습니다. K-POP 아이돌 그룹이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 컨셉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과 컨셉을 보여줘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룹이었습니다. 지금 뉴진스의 뭐 패션부터 해서 영상이 어떤 연출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화제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K-POP 산업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있죠. 거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하이브와 소속 자회사인 이제 뉴진스의 회사인 어도어 간에 지금 분쟁이 굉장히 뜨거워서 한국에서도 뉴스가 엄청 크게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득이 있겠고 실이 있겠지만, 득이 된 부분이 있다면 뉴진스의 음악들이 과거의 음악부터 다시 회자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나왔던 뉴진스의 음악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원래 뉴진스의 음악은 나오자마자 인기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몇 주 전에 버블검 뮤직비디오 보셨을 거고, 제가 드디어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힙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개된 하우스윗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하우스윗이 발매되기 며칠 전부터 뉴스 기사에 뉴진스가 힙합이 가미된 음악을 갖고 올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이지만 뉴진스는 힙합이라는 영역 외에 있는 인물들이라서 제가 그들의 음악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힙합을 떠나서 뉴진스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뉴진스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평가, 평론가들도 인정하는 앨범의 완성도와 컨셉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의 음악은 하나하나가 정말 다 명곡이에요. 그냥 힙합을 떠나서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음악적인 도전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섹슈얼한 컨셉, 뭐 어떻게 보면 엄청 듣기 쉽고 깜찍한 막 그런 컨셉이 난무하는 이 여자 아이돌 시장에 정말 칠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음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뉴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니지님 그리고 250 이분들이 이제 이 앨범 프로듀싱에 다 참여를 했죠. 뭐 여러 작자 작곡가들도 있겠지만, 자, 제가 이 하우스윗을 소개하게 된 계기가 바로 힙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힙합의 한 장르를 뉴진스가 갖고 왔습니다. 마이애미 베이스예요. 제가 마이애미 베이스 얘기를 좀 했죠?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 있는 또 유명 아이돌 그룹인 뭐 사이킥 피버 같은 그룹들이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 같은 장르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는데, K-POP 그룹이 건드리지 않는 마이애미 베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80-9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힙합의 한 장르고 굉장히 댄서블한 장르인데 마이애미 베이스 붐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이돌 그룹이 가지고 오는 걸 보면, 어찌됐든 이 곡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도 뉴진스도 힙합을 도전한다는 게 너무 좀 흥미로웠어요. 어찌됐든 지금부터 뉴진스의 하우스윗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이 뮤비 한 10번은 돌려봤는데 참 독특해요. 왜 독특한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악기 소스 있잖아요. 마이애미 베이스 음악에서 전형적인 쓰이는 그 뭐 하이햇, 드럼 사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일본의 사이킥 피버의 뭐 러브파이어 같은 곡들도 이제 마이애미 베이스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는 약간 고전적인 마이애미 베이스 스타일이 아니고 한번 편곡으로 요즘 느낌으로 가공을 한 느낌이지만 뉴진스의 하우스윗은 오리지널러티 있는 마이애미 베이스의 어떤 사운드의 질감을 좀 구현하려고 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 사실 마이애미 베이스는 이렇게 R&B식과 랩식이 있는 곡들이 많은데 랩식은 굉장히 가사가 저속하고 어떻게 보면 과격한 사운드도 많은데 마이애미 베이스의 R&B 느낌들은 이렇게 약간 칠한 느낌들이 너무 강해요. 딱 이 한국의 지금 시작된 여름 날씨 같죠? 예, 제일 잘 어울려요. 진짜 코카콜라의 광고 모델이긴 한데 코카콜라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룹이야. 아, 영상 보세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K-POP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총괄 프로듀서 미니진 이분이 아마 터치가 들어갔겠죠? 뻔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뉴진스 뮤직비디오는 언제나 그려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그룹들 뮤직비디오랑 막 다르네. 막 세트장에서 막 뭐 격렬하게 뭐 안무를 추거나 섹시함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순수함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느낌? 아웃핏도 되게 하드한 좀 스트릿 패션이 아니고 가볍게 입잖아. 아, 지금 신발 순간적으로 봤는데 뭐 나이키 코르테즈, 조던 11 뭐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신었죠? 그리고 이거 잘 들어보면요, 굳이 미국 본토에 있는 마이애미 베이스의 어떤 드럼 소스의 질감이지만 노래하는 방식은 굳이 미국에 있는 느낌을 따라가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 둘 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미국 적인 어떤 오리지널러티 있는 마이베이스로 가지 않을 거고 좀 더 자신들만의 색깔이 들어간 가공된 스타일을 보여줄 거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나아요. 근데 뉴진스 뮤직비디오는 감각적인데도 음악에서 좀 치유받는 느낌도 많이 나. 자극적인 음악 막 듣다가 뉴진스 음악 들으면 되게 안정돼요. 힙합이다 그러면 뭐 스트릿 패션 뭐 스프림 팔라스 뭐 이런 거 입고 막 안무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되게 심플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딱 이게 힙합의 느낌이 나는 아웃핏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만 표현했어. 화질은 되게 좀 청량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자극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도 되게 트렌디하다는 거지. 아 아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K-POP 아이돌 그룹이 힙합을 가지고 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주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이애미 베이스 갖고 오는 아이돌 걸그룹이 없던 것 같아. 그래서 뉴진스는 아무도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온다. 아, 대단합니다. 뭐 팀벌랜드 부츠, 지금 뭐 조던 11 이런 것들 신은 거 보이시죠? 근데 난 좀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이돌 그룹들이 요즘에 팀벌랜드 부츠가 크게 유행이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들도 뮤직비디오나 음악방송 할 때 팀벌랜드 부츠 신고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들한테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팀벌랜드 부츠 신은 사람들 알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무겁습니다. 그거 신고 안무한다고 하면 체력 소모가
보통 운동화 스니커즈 신을 때보다 1.5배는 더 들걸요. 근데 이거 신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춤추고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아. 딱 여름 음악이다. 전 뉴진스가 어떤 뭐 이런 계절 컨셉의 음악을 가지고 온 느낌은 이전까지는 안 들었는데 하우스윗은 그냥 대놓고 여름을 겨냥했어. 이번 여름을 완전히 뉴진스가 지배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런 힙합의 무드가 있는 뮤직비디오인데도 너무 막 This is hip-hop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컨셉을 만든 게 아니라 힙합의 한 장르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는 뉴진스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 같은 거고 메인은 뉴진스인 것 같아. 여기서 표현하는 느낌이. 그리고 뭐 자세히 들어보면 창법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뭐 미국에 있는 힙합 R&B 마이애미 베이스 이런 것 본토에서 이제 느껴지는 사운드들의 그런 어떤 공식대로 따라가질 않았어. 참 옷도 잘 입고 영상도 보통 아이돌 그룹들과는 또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요. 아 역시 뉴진스는 뉴진스 했다 이 생각이 납니다. 힙합을 위주로 듣는 사람들도 뉴진스의 음악을 좋아해요. 한국에서는 안 들을 수가 없지. 뉴진스 음악은 현재 한국 트렌드의 제일 최전선에 있는 그룹이 뉴진스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어떤 음악을 가지고 오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뮤직비디오를 찍었는지가 사실 엄청나게 큰 관심사예요 지금으로서는. 아 평범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막 대중적인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쉬운 음악들. 근데 저는 뉴진스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음악이 다 실험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음악들 자극적인 게 아니야. 다른 아이돌 그룹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올가닉하고 약간 뭐 자연친화적인 음악? 그런 음악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참 보면 놀랍고 신기한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